250가지 녹색의 향연 모네의 수련입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시면 꼭 들르는 곳이 있죠. 지베르니예요. 저도 지베르니를 다녀왔는데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당시 모네가 만들었던 지베르니 정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관광 명소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다녀왔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녹색의 향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네는 어느 날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아름다운 곳을 발견하게 돼요. 그곳이 바로 지베르니예요. 지베르니에서 30년 동안 250가지의 수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원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6명의 정원사를 두고 매일매일 정원을 가꿨다 해요. 그리고 아주 그 꽃 하나도 여기에다 이걸 심고 저기에 저거 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정원을 가꾸는 거에 매진했던 모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아주 특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그러면 조그만할까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실제로 보면요 7m가 넘는 그림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는 일본에 가도 수련이 있고 파리에 가도 수련이 있고 다른 미술관에 가도 수련이 있어서 왜 이렇게 수련이 많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림은 수련이면 딸랑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250점이나 그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때 그림상에 나타나는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일본식 정원이에요. 일본에서는 자기의 문화를 유럽에 알리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만해의 정원을 만들 때도 돈을 후원했기 때문에 일본식 정원은 나오지 않았었는가 라고 하는 설도 있거든요. 만해가 그렸던 초기 작품들은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연꽃을 아주 예쁘게 그림으로 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왜 흐릿한 그림을 남겼는가 보았더니 만해는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두 번이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사실적으로 그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녹내장을 앓고 있었던 그 그림을 보면요. 분홍색 빛, 빨간색 빛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안과 질환을 앓고 있었던 이 모네는 분홍색 계통의 그림을 그렸던 그 시절이 그림상에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푸른색 계통을 그림 속에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86세 일기로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지베르니 정원을 너무나 좋아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모네가 그린 수련을 통해서 안과 질환의 색채의 변화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네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색깔로 보였는지를 파악하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인류 역사에 커다란 이야기를 남겨준 모네의 수련이 되겠습니다. 모네는 왜 인상주의 화가라고 말할까요? 오늘 한 편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돋이예요. 해돋이를 보면 이 그림은 이 화면상의 오른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조그마한 점으로 그려놨어요. 굉장히 강렬하죠. 주홍빛이 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한 화면에 바다인지 하늘인지 모르는 이 모호한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위에는 하늘인데요. 이 떠오른 태양빛이 반사되는 것 같이 약간 붉은 빛이 돌고 있고 밑에 바다는 푸른색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그림은 해돋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그림을 살롱전에 출품했을 때 이름은 해돋이였는데요. 그 심사위원들이 이거 너무 제목이 단순해. 좀 더 파격적인 거 없을까? 그래서 이름 지은 것이 임프레션 선라이즈예요. 그래서 인상 해돋이가 되었다네요. 그런데 이렇게 불분명한 그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왜 이렇게 모호한 그림을 그렸는가라고 살펴보면 우리는 인상주의 그림을
찰나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상주의 그림이 완성도는 높지 않았던 그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인상주의의 이야기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태양이 가장 붉은 때 해돋이 순간에 반사되고 있는 태양빛을 화폭에 빠르게 담아낸 것이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도널드 올슨 천문학 교수는 이 그림과 천문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당시 모네가 현지 시각으로 1872년 11월 13일 오전 7시 35분의 순간을 화폭에 옮겨 놓았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상주의는 순간, 아주 찰나적인 짧은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서 오늘날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인상주의가 모네가 그린 해돋이로부터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요? 그림 잘 보셨죠?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모네는 왜 우리에게 인상주의로 알려졌을까요? 그 수련을 그렸던 그 형태의 희미함,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는 일출,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루앙 대성당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건데요. 이 그림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편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이 그림은 아침에 그리고 점심, 저녁, 해질녘, 해뜰녘 이렇게 여러 편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시각각 변하는 찰나의 순간을 그림으로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간을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 그림에 고유색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전에서는 얼굴은 무슨 색, 빨강색은 무엇을 뜻한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고유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 루앙 대성당을 보면 똑같은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똑같이 느껴지지 않죠? 이게 이제는 고유색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형태가 희미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 형태도 없어지고 고유색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추상미술이 탄생되어지는 거죠. 사실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이렇게 희미한 그리고 고유색이 없어짐으로 형태와 색의 변화가 결국은 추상미술을 낳았다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왜냐? 이때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결국은 20세기 미술, 지금 이렇게 추상미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역사적인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의 그림이 루앙 대성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레비치의 그림이나 또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살펴보면 색깔 하나 딱 칠해놨어요. 검정색 하나 칠했어요. 빨간색 하나 칠했어요. 이게 그림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세월이 변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연구들은 새로운 미술 사조를 탄생시키는가 봅니다. 인상주의 화가 모네는 마네라고 하는 이름과도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마네는 모네보다 8살 형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네는 흑수저였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네는 모네에게 아르장띠유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개인 선상 작업실을 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네가 선상에서 그리는 그림을 마네가 남겨놓은 것도 있는 거 보면 마네와 모네는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모네는 흰 수염을 하고 다니고 마네는 검은 수염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모네는 강렬한 색채를 남기게 되어지는 그 변화의 이야기가 이 수염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네의 그림은 좀 더 색감이 굉장히 명확하다면 모네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강렬한 색을 쓴 것이 특징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네와 모네의 이렇게
그 두 가지에 대립되어지는 현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네는 아버지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고 엄마는 가수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추어 가수였던 엄마의 뒷받침으로 모네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인상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너무나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까지 시도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웠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승화시켰던 모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는 주인공이 우연히 1920년대로 파리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파리를 찾은 주인공은 모네의 집에 있는 연못에도 가보고 미술관의 수련 연작을 감상하다 해석에 옳고 그름을 두고 말다툼을 하기도 하는데요. 모네 말년의 걸작으로 칭송받는 수련은 그 규모가 크기로도 유명해 영화 초반에도 존재감을 과시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큰지 앞에 의자를 두고 하자 감상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에 갇힌 모네는 1890년대부터 몰두하기 시작한 연작은 인상주의만큼 미술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